피아노를 혼자 치는 아이. 나는 오늘 탈북민을 위한 학교를 갔다 왔다. 나는 원래 북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고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나는 탈북민을 만나본 적이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꼭 만나고 싶어서 그 학교를 찾아갔고, 학교 교감 선생님, 사무국장님,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나는 식사를 하며 10대 탈북민 학생들이 나를 눈짓으로 살펴보는 것을 느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밝고 귀엽지만 키가 큰 아이들은 뭔가 굉장히 어두웠고 불안해 보이고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탈북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더욱 눈여겨보았다. 아이들 중에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엄마께서 먼저 탈북을 하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가 흔해서 자기들끼린 중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 아이를 가르쳐 줄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혼자 독학하고 있다고 했다. 교감 선생님은 누군가, 그 아이를 가르쳐 줄수 있는 선생님이 나타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 하지만 국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후원으로만 운영하는 이 학교는 여러 선생님을 둘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무료이거나 아주 작은 수업료를 내고 기숙사 생활까지 하며 식사도 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여러 칸 조건에서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인격이 좋은 멋진 분들이셨다. 하지만 모든 과목을 유치할 수는 없어서 아이들에게는 많은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자라서 이 나라의 좋은 구성원이 될수 있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사랑으로 그 아이들에게 맞닿았으면 좋겠다. 어떤 이는 후원으로, 어떤 이는 자원봉사로, 어떤 이는 재능 나눔으로, 어떤 이는 물품으로, 방울방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하나의 바다로 이어지듯 아이들에게 사랑이 그들에게 연결되어 멋진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남북사랑학교엔 고작 아이들이 40명밖에 되지 않는 걸 보고 놀랬다. 왜 이렇게 아이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이것밖에 되지 않은지 궁금해하자 교장 선생님께서 실제로 탈북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매우 적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유는 매우 위험하고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탈북을 돕는 선교사가 그 일을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몇년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다. 지옥에서 온 아이들, 그 아이의 손을 맞잡아 줄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인생이야. 몇년 전부터 화상영어를 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동화책을 전부 다 길들임하거나 교회 등 좋은 곳에 보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영어책과 영어 자료 등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얼마 전에 방문가의 문의가 들어왔다. 나는 내가 갖고 있었던 놀잇감 등은 외국인 가정에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 전부 다 보냈고, 갖고 있었던 이면지까지도 다 나눔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 반쪽이 이런 말을 한다. 그게 인생이야.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이 힐링하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방문가회를 다 그만두고 화상으로 바꾸고 나서 더 이상 방문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갖고 있는 교구와 책을 다 좋은 곳에 보냈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방문 수업이 들어오니 난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팬데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영원히 계속될 거라 했는데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염병이 와도 사람들은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맞이하는 멘탈이 좀 강해진 것 같다. 알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을 나와 동행해 주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다. 부부 서열? 오늘 나는 우연히 알고리즘에서 한 부부의 브이로그를 보게 되었다. 그 부부는 여러 가지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댓글이었다. 남편이 직업을 잃고 백수로 지내고 있었고, 아내는 미모가 출중하고
대기업을 다니면서 아이까지 돌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남편을 끊임없이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다. 하지만 그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도 남편이고 편집하는 것도 남편인데 보이지 않는 남편의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주는 것 같았다. 그는 국제부부였는데 아내는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 나라의 언어를 서툴게 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의 언어가 서툴다는 둥 게으르다는 둥 아내의 나라에서 뭐 했냐는 둥 온 댓글이 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나는 그 욕이 담겨져 있는 댓글을 읽는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정도의 욕의 수위라면 유튜브를 문을 닫고 폐쇄해야 정상인데 그는 유튜브를 계속 이어갔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수입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다. 욕을 먹으면서까지 유튜브를 하는 가장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돈을 벌고 외모가 출중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는 걸까? 상급자가 되어서 하이라이트와 사랑, 관심을 받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배우자는 끊임없는 수렁에 빠져서 살아야 하는 걸까? 팝핀 댄스를 추는 어떤 댄서와 창을 하는 어떤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의 껄렁이는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한한 무시를 당하고 그녀의 우아한 외모 때문에 끊임없이 추앙받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부부가 그렇게 차별적 대우를 받는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더 입지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떠받들이고 존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다면 사람들은 감히 그녀의 남편을 그렇게 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차는 강아지, 남들도 차듯. 내가 존중하지 못하는 배우자는 남들도 역시 존중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부부간의 서열이 웬 말이란 말인가? 더 잘난 배우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를 사랑으로 보듬는 게 부부 아닌가? 쟁여봤자 다 못 먹어. 원두커피 큰 봉지 두 개가 냉동실에 들어있다. 다 먹을 줄 알았는데 먹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냈다. 유통기간이 한 달로 바짝 조여왔다. 음식을 버리는 걸 죄악으로 여기는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는데 장보미와 바나나를 샀는데 세 개를 산 것이었다. 하나 큰 거를 사서 쟁여놓은 걸 까먹고 두 개가 세일이라고 팔길래 두 개를 더 산 것이다. 쇼핑 가방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큰 바나나 하나와 작은 바나나 두 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2인 가족인 우리가 바나나 세 덩이를 먹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난 큰 바나나 하나를 두고 두 개의 바나나와 그리고 원두커피를 드림을 생각했다. 반찬도 여러 개 만들어 반찬도 가져다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재빠르게 패킹을 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복지관에 직접 갖다 주듯이 왕복 40분을 무겁게 끌고 갔었을 텐데 다행히도 교회분들은 집 앞에까지 와주셨다. 복지관에 무거운 카트를 끌고 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피까지 철철 났던 기억이 난다. 요리하는 것도 힘든데 운전을 못하는 뚜벅이가 그거를 싣고 가는 건 정말 힘들었다. 음식을 비우고 나서 냉동실이 휑해졌다. 큰 원두커피가 빠져나가니 공간이 생긴 것이다. 어차피 쟁여도 못 먹는 것들을 나눔할 수 있어 기뻤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커피숍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두를 많이 활용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사람들이 많아 한 달 안에 소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며칠 전에 누가 딸기 한 팩을 선물로 주고 가셨다. 나는 그걸 덜렁덜렁 들고 오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파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나 말라 보이셔서 딸기 한 팩을 손에 쥐어드렸더니 이런 것을 왜 나에게 줘? 라고 하면서 너무나 고마워하셨다.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더 먹었으면 좋을 만한 분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든 나눠 먹자.